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국장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월요일 날 오후에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왜 커뮤니티에 잠깐 올리긴 했는데, 부산 그 광안리에 다녀왔습니다. 광안리. 이날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제가 이제 요분이 이제 톨바이 농원이라는 분이세요.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농업 관련된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채널을 4개를 운영하세요. 이분이 어떤 게 대단하냐면, 예전에 모임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어떤, 최근에 이런 게 트렌드가 좋다. 이런 걸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이런 어떤 교류 같은 것도 하거든요. 현재 트렌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 채널이 조금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 망가지면 이렇게 서로 조언도 구하고 어떤 그런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해봐라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각종 노하우나 본인의 이런 것들을 많이 전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모임이 한 20여 분 정도 모이셨는데 듣고 나서 아무도 실행을 안 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좋은 게 있어.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5분 뒤라고 쇼츠 좀 보고 나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죠?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싶게. 그죠? 근데 이분은 그걸 담아두고 적어놓고 있다가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번 모임 때그 본인이 실행한 채널을 하나 신기루 만든 걸 갖고 오셨는데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막 몇십만씩 나오는 조회수 그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구독자 30몇만, 36만 정도 있는 채널보다 이쪽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올랑 말랑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제 이런 게 너무 괜찮다, 이런 아이템을 이용해서 최근에 트렌드를 이용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또 본인들 노하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성공 사례 이런 걸좀 전파해 주시고 가셨는데 정말로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분이 지금 내일 모레면 환갑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나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솔직히 한 40살만 넘어가면 뭐 약간 막 늙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막 이러면서 약간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못하는 거 처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방어막을 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썰을 풀거든요. 근데 야, 정말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열심히 사는 분들 모임에 참석하고 나니까 난 아직 멀었구나. 정말 게으르게 사는구나. 완전 쓰레기구나 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뭐, 아, 뭐 끼리끼리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시작하세요. 그게 유튜브든 뭐든 시작하셔서 구독자 뭐몇 명이라도 여기 끼시면 됩니다. 다 가입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의 구독자시니까 저 안다고 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체크!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푸드킹덤님이 정말 좋은 자리 있죠, 여기. 광안리 바다가 바로 앞에서 보이는 여기 지금 고깃집이거든요. 고깃집, 여기 고깃집. 근데 고깃집을 예약을 해주셨어요. 보이시죠? 고기 때깔. 아, 죽이죠? 이것도 이제 직원분들이 다 구워주는데. 그죠? 저희는 앉아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약해줘서 여기 앉아갖고 바닷가 보면서, 야경도 보면서 아주 편안하게 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역시 구독자가 깡패입니다. 또 먹고 있는데 막 가게집 사장님이 오셔갖고 막 인사도 하고 막, 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같은 사람인데, 나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거기에 영향력이 실리고 힘이 실리는데. 내가 말하는 건 아무 영향력도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저 사람 뭐 금수저라서? 아니면 대단해서?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결국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보면서 조금 동기부여 받으시라고 사진 조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진짜 할 얘기는 그래서 종합해보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육과장,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하게 이걸 앞에 깔고 갈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줄 몰랐어요, 살면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부류가 아니거든요. 예. 사실 제가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회사를 그만둔 것도 귀찮아서였어요. 저는 사실 되게 게으르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게으르고 이렇게 귀찮아하는 애들이 어떤 일을 되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시죠? 힘드니까 이걸 편하게 하려고 뭔가 효율성을 자꾸 따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어떤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열심히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뭐든 시작하세요, 일단.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그게 걷는 거든, 책 읽는 거든, 팔굽혀펴기든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오히려 너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막 내가 이걸 해갖고, 막 유튜브 같은 걸 해갖고, 막 구독자 뭐 이런 아이템으로 막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나겠지? 하고 너무 장대하거나 신중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작을 못해, 시작을.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때 너무 빨리 그만둬버려요. 실망을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실패한 나를 보고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써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걸 잡으세요. 그죠? 아주 사소한 것. 그죠?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을 원망하고 욕해도 된다. 다만,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라 이거야. 그죠? 세상이 좆같죠. 욕해도 돼요. 근데 웃긴 건 탓은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난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원망하고 있어봐야 결국에 나한테 얻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누구 막 욕하고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하죠. 아우, 쟤는 무슨 뭐 저렇게 애가 맨날 욕만 하고 다녀. 젊은 놈이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죠? 근데 그때 보통 뭐라고?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을 바라보시는 분이 채널 운영하고 그때 세미나 때 들었던 거를 들었다가 계획했다가 그걸 또 실행해서 채널을 성장시키고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나오는 채널을 또 만들어서 성공해서 갖고 오시고 하는 거 보면서 와, 정말 게으르구나, 나는.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도 정말 찍기 싫었어. 오늘 폭염주의보였거든요. 날이 너무 덥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크, 편안하고. 근데 이걸 찍어야 된다고 압박을 받으면서도 찍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찍고 있는 거예요, 저도. 왜? 이 채널이 성공하든 안 하든 지금 조회수 막 200, 300, 50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1년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1년 동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는 되게 이제 진솔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술 친구, 회사 친구, 욕하면서도 심심하니까 이런 이유 등으로 만나는 사람들 있죠? 다 헤어지세요. 특히나 회사에서 여사원분들 중에 밥 친구들이 있어요. 밥 혼자 먹으러 가기 싫으니까 사귀는 친구들이 있어요. 맨날 욕해요, 막.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책임자로 있었을 때. 막 욕해 서로 싸워. 근데 밥 먹을 땐 같이 가요. 여사원들이 밥, 우리나라 특히나 사람들이 밥 혼자 먹는 거잘 못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밥 친구들을 또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더 중요하니까 약속 없으면 좀 못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근데 웃긴 건 그냥 못난 사람이 되세요. 단,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뭘 하라고요? 뭐든지 하라고요, 그 시간에.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친구 다 끌어내고 이거 뭐라도 하시면 돼요. 친구들 안 만나면 돼요.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임을 빨리 깨닫고 그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보내는 연습을 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고 심심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인데 이두 분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딴걸 하면서 보내면서도 이걸 까먹고 있다가 난 시간이 없어요 말하는 분이 있고 너무 심심하니까 자꾸 막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술 약속 잡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뭐라도 하래요. 그게 뭐든. 술 먹고 노는 것만 빼고 다 하셔도 돼요. 아셨죠? 건설적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짐하고 계획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간 유지해요. 1년간. 책을 읽는 걸 했으면 1년 동안 책을 읽으세요. 걷기를 했으면 1년 동안 걸으세요. 팔굽혀펴기 1년 동안 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걸 SNS에 공유하시면 더 좋아요. 이왕 할 거, 어차피. 제가 지금 투자 공부하고 뭐하고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할거 SNS에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구독자가 이제 1,080명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조심히 수익 창출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면 단돈 1달러가 들어와도, 2달러가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거죠. 떼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제가. 그죠? 제가 저를 달라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튜브한테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를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약속을 지키려고 뭐예요? 증거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올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다고요. 왜? 안 지키는 순간 뭐야? 사람들이 뒤에서. 아, 이제 패배자 새끼 저거. 입만 살아가고. 그죠? 그런 사람이 되게 싫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주변에 막 선언하셔도 괜찮아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지키세요. 계속. 너무 계획만 많이 오래 하시다 보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 해요. 근데 그 시작을 못 하는 이유가 너무 큰 계획을 세우거나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거나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느라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망해봐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억 못 해요. 신경 안 쓴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상 잘 돼서 성공하잖아요? 그럼 욕하고. 이해되시죠? 그죠? 실패하면 어차피 기억해 주지도 않고, 아, 그런 데가 있었나? 이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성공하면, 아유, 저 새끼 저거, 뭐, 돈 있는데, 돈 벌더니 삶이 변했어. 이러면서 욕한다고요.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서로서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그 한켠에 있는 게 투자였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배운 게 그거고,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농부 일도 하고 있고, 현장 관리도 일도 하고 있으면서, 이제 투자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본인들이 직장 다니거나 뭐 다른 일을 하는 거 외에 추가로 남는 시간에, 시간이 분명히 남습니다. 남는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유튜브나 이런 SNS에 공유하면서 이런 추가적인 약속 또는 부가적인 수입도 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당신의 상위 10%가 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 상위 10%가 말이야, 뭐야. 뭐, 돈으로 따지면 뭐,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는데, 뭐, 어떤다는데,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 근데, 이 상위 10%가 되는 방법이 너무 쉽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미국 국적의 네덜란드 그 조만장자예요, 조만. 억만장자도 아니고 조만장자가 했던 건데, 내가 어떤 이런 툴을 제시할 테니, 어? 이거대로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심지어, 이게 되게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지켰는데 부자가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오라고 그랬대. 내가 그걸 책임져 주겠다, 당신 인생을.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해요. 당신, 이거를 지키면 부자가 될 거라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나는 확신한대요. 왜? 어차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99명은 실행하지 않는데요. 높은 확률로. 실행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그래서 일단 시작만 하면 시작만 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10%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완주하면 1%가 되겠죠. 그죠? 시작만 하면 10%라는 거. 시작만 하면. 왜? 시작조차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솔직히 그런 마음들, 생각들 하루에 수천 번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딱 보시고, 특히나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형님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죠? 휴대폰 공부라도 하세요. 휴대폰.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 저희 주변에도 많이 계세요. 한 50대 넘으신 형님들. 카카오톡 쓰는 거라도 배우세요. 뭐라도 배우세요.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이런 데 나가면 무료로 강좌 주는 거 되게 많아요. 오크렐라라든가 뭐 이런 악기라든가 뭐 북글씨라든가 많아요. 그런 것도 하세요. 집구석에 짱 박혀 있고 남 눈치 보고 생각만 하는 걸 벗어나시고 꼭 뭐라도 실행하셔서 나중에 조금 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활동을 해야 결국엔 나도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유라이프 모임 갔다 와서 솔직히 부산까지 가고 싫었거든요. 너무 멀어서. 근데 그런데 갔다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많아지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1%라도 여러분들 뼈 때리는 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